네, 여보세요? 네, 신호입니다. 아, 예. 네. 아이고. 아까 전화를 기다리다가 바다에서 일하다가, 네. 아, 미안. 전화 있었어요, 조금 전에? 예. 아까 내가 전화를 한번더 해봤었구만. 식사 어디 하셨고? 네. 다름이 아니고, 나는 그, 아는지 모르겠는데, 학과 교수 회의록에, 강예정 여교수를 스토킹했다고, 그리고 스토킹범이 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한몇년 시달렸어. 그리고 논문 대필된 거 앉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모욕감 때문에 학위 취소를 시켰지. 내가 당신의 논문 쓰려고 하고 나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 박종우 교수님께도 두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기덕 교수에게도 얘기를 했고, 근데 자신이 논문 대필하겠다고 조기덕 교수가 자청을 하더라고. 졸업이나 하고 가라고. 내가 그래서 그 횡포가 하도 심해서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 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논문 취소를 했더니만 학과 교수 회의록에다가 정보공개청 걸리는데 거기다가 학기 초에 여교수에게 구애를 하고, 학기 초면에 2007년도 아닌가? 2007년이죠? 2008년인가? 학기 초. 2008년이구나. 참을 내가 재입학했을 때 목에 대하고, 내가 신앙호 그때 후배를 만났지. 여기 학교 학과 교수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 다음에 편집증이 있고 과대망상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학생이었다고 학기 초에. 학과 교수 회록 제목에는 강예정 여교수 스토킹 어쩌고 저쩌고 뭐 학과 교수 회의 그러고 붙여놓고. 그리고 논문 취소를 시켰더니만 거기다가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학생으로서 만학도를 동정하여 그러고 해놓은 거야. 그리고 평소에 내가 폭력적이었다 그러고 해놓은 거고. 나는 그렇게 헛소문에 관계해서 전부 다 소문나가지고 지역사회고, 나 우리 부모들이고 아주 집 난장판 된 거야, 몇년 동안. 한 4년 가까이 누워 있었나? 분노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시에 진정사건 때 권리구제를 받지를 못하고 학과 교수들로 수정해달라 했는데 정신감정을 시켜버리더라고. 교수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경찰서에서는 나를. 그래서 나 공문서 들고 정신감정을 받은 사람이요. 오죽이나 기가 막혀. 내가 그래서 몇년 만에 돌아왔는데 분노심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어. 내가 공부를 그렇게 쉽게 한 사람도 아니고 어영부영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인생이 조롱이 희롱이 대상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다 불편하니까 나하고 인간관계는 다 끊었었고, 다 소식 끊겼고. 아무튼 내가 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 그러면은, 당시에 강희정 교수 그 저기 타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나왔잖아요, 차 타고 셋이. 그래가지고 천남대 정문 앞에 와서 차를 내가 저기 저 잠시 좀 멈춰달라고, 난 걸어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강희정 교수님께서 상대뒤가 집이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랬죠. 그 얘기 기억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제가 얘기, 제가요? 제가 차를 멈추겠다고, 제가 우리 저 신앙호 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상대 뒤쪽이 집이니까 교수님 집 근처니까 같이 가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네가 얘기했고 또 강희정 교수님도 얘기를 했어. 뒤에서. 강희정 교수님도 뒤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걸 기억을 못한다면 앉아서 내가 볼 때는 신앙호를 그 저기 신뢰를 못하지. 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두 사람 다 얘기를 해서 같이 가자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강인영 교수 집 앞에까지 일부러 따라가려고 내가 그 차를 탔단 얘기야?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래서 내가 스토킹이 돼버린 건가? 그건 평상시에 좀차 잘못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반 동선에서? 당시에 기억이 안 나요? 두 사람 저 신앙호고 이거 얘기했다고 그러고. 강인영 교수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당시에 앉아서 진정사건 제출 전에 그 이 부분을 얘기를 꺼내니까 우리 저기 신앙 후배는 차를 탄건 같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저한테 상당히 어려워하면서. 그 기억이 나요? 전화 어려워하지 통화했던? 않았고, 그때는 기억이 안 났다니까요. 그때는 기억이, 그때 물어봤을 때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가 몇년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났어요?
몇년전 얘기 아니라 그때는 기억이 안 났냐고. 지금은 기억이 나고. 강 교수님이 이야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죠. 강 교수님 제가 얘기한 뭐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제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집이 그쪽인데 예. 같이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차가 멈췄었죠. 그거 기억납니까? 차가 잠시 멈췄었잖아요, 갓길에. 전남 대정문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차문 열고 내리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앉아서 다시 닫고 앉아서 차를 탔지. 그러고 앉아서 그 발렌타인데이 날인가 그날 나는 몰랐는데 그 신앙호 군이, 아, 저, 네. 군이라겠어요. 미안합니다. 신앙호 후배가 그쪽에 저 그날 운전하고 그나강 교수님 그집 사는데 나참 가봤어 나도 그날 밤에 그차 동승하니까 이제 동승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그 뒤쪽이 고시원이라 그러고 가본 건데 거기에 이제 선물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네. 기억나죠 그러고 뭐 저기 황호야 뭐 고맙다 그러고 나 거기까지 기억나 뭐 나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들어와서 담배 한 그러고 갑사 저희 끝나고 네, 담배 음료수 피우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네. 마시고 그러고 들어왔죠 네. 그냥 난 스토킹이래 이게 어? 내가 여기서 스토킹한 거래. 내 학과 교수일에 그렇게 저기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래, 나 화병 날 일이지. 그러고 난 피해를 입은 학교에서 김석현 교수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학과 교수, 저기, 저 교수위에서 나를 불러다 놓고. 그, 저, 박중훈 교수님도 계시고, 그, 박중, 그 학과 교수위가 있기 전에는 뭐, 교수님들 시끄럽더라고. 몇 사람이서 막 서로 언성 높이고, 막, 그, 학과 교수님들 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는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 당시에. 근데 나는 당시에 갔는데 학과 교수 출석하니까 면장에 대고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김석희 선생한테 소리 질러 대고 폭언을 해 대더라고. 너뭐 하는 놈이냐고. 그러고 거기서 가니까 앉아서 다른 교수는 다입 침묵 지키고 네가 스토킹하려고 서정석 교수님 네가 스토킹하려고 그 저기 연구실을 네가 밑으로 3층으로 옮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화병이 나겠어. 내가 강혜정 교수 앉아가지고 스토킹하려고 강혜정 교수한테 구애해서 제가 그 저기 뭡니까 밑으로 그 내렸겠어요? 그 박사 4층에서 앉아가지고 연구실을 3층으로 내려갔겠어요? 얼마나 화병이야. 다 알잖아요, 당시 상황을. 나 옮겨놓고 앉아가지고 저기 신앙 후배도 거기 연구실 가끔씩 한두 차례인가? 뭐 들려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고. 장래 진로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내가 좀 당시에 그 저기 얘기 나누고 그런 적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람을 병실 만들어버리다 몰아버리더라고. 누명 씌워서. 그리고 교수의 자리에서 너 같은 놈은 내 마누라가 잘해주고 내 마누라한테 집착될 놈이다. 그러고 저 김석현 교수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사실을 오늘 회의한 사실을 갖다 발설하면 이 발설한 사실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 하고 당시에 농대사관 농업생명과학대 농업경제학과가 있잖아요. 연구실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내 쫓아내면서 그 건물 접근하면 접근한 사실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고 나한테 협박해서 내 쫓았던 사람이. 그러고 내가 김대석이를 무슨 강목으로 폭행하려고 했다고 내가 그랬고 평소에 막 폭력적이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써놨고 학과 교수 이러기다가 그런 누명 앉아가지고 씌워놓고 하니까 내가 폭력적이 대합은 거지 나도 수시에 죽여볼 놈들 많이 있지 찾아가서 나는 학교 다니면서 후배들한테 앉아가지고 물론 후배들 상호 인간관계란 게 일방적인 건 없지만 상호간에 후배들한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가능한 말안 나오게 하려고 내 장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왜 김석현 교수는 앉아가지고 학과 교수를 그렇게 대하는데 안 바꿔, 교수들. 칼 마저 죽어야 앉아가지고 정신 차린 모양이야. 사람 우습게 알고 그냥 대충 비어온 모양인데 저번에 광주 올라가가지고 몇년 만에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 안 받더라고. 근데 광주 올라가니까 벌써 나 올라갔던 얘기가 들었는 거지. 칼 마저 죽기 싫은가 그날은 전화 받더라고. 내가 이 섬에서 해남 송재 어불도에서 전화를 몇십 번 했었는데. 조기대하고 저 학과 연구실에. 서정석 교수님하고 전화 두번 통화했는데 서정석 교수님. 그 학과 교수님 누가 작성을 해놨습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조기대 교수하고 뭐 학과장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 끊어버리시더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출석시켜 불른 분은 서종석 교수님인데 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토수하고 저리 토수하고 법률적으로 끝났다 그러고 앉아서 대충 비비고 끝나버린 거 원한 살릴만 한 거지 저한테.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문서상 기록으로 공문서에 앉아가지고 정신병자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 정신병자를 몰아버린 거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정신감염 치렀다니까요? 광주 북부서에 공문서 들고, 그 권리구제 받을 때.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나는 그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몇년 동안. 근데 일이 어수선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당시에 여자 수사관이 그,
그 뭡니까? 만났다고 그러더만 신앙호시를. 네. 만났다고 당시 앉아서 내가 그 사실을 수사과장이 이게 무슨 스토킹입니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김진자 수사관에게 내가 지금도 그분 이름을 기억을 해요. 여성이신데 네. 경장인가 되시더만 그 북부서 경제팀에 저기 경제 1팀인가 거기에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 사건 담당을 하셨던 분이 여성이신데 그래서 이제 스토킹이 아니 앉아가지고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 3자점에서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앉아서 강혜정 교수는 대질도 거부해버리고 수사를 하는 여경은 그 수사관이 경찰 수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진정 사건은 대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검찰 수사 지휘가 받아가지고 사건이 안 돼서 주임검사가 배정된 사건인데 진정 사건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수사를 해피해버린 거예요. 발뺌버린 거예요. 싸가지 없는 년이. 여기서 미안합니다만. 수사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뭐라 갈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이 해버리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제 내 주변에서 그래도 당시 상황을 스토킹이 안한 거, 아니란 것을 입증해줄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 우호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학생으로는 황우 후배를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김진자 수사관이 만났었다고 그러더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보복의 우려도 있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하 저기 후배가 뭐라고 얘기를 한지를 모르지. 단한 사람만 얘기를 제대로 해줬다고 그러다 이게 스토킹인가 아닌가 앉아서 좀 웃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학과 다니면서 강희정 교수 우리 일반적으로 앉아가지고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강희정 교수 김재석이하고 춤추고 브루스추고 그런 거다 아는데 그러고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타고 앉아서 이동하고 서 교수님 앉아서 그 뭡니까 부친 상방해가지고 그때 전부 다 인사드리고 할때 차가 없으니까 또 같이 타고 다니고 나는 강희정 교수님 차탄 적은 없어요. 서종원 박사 차를 타다 보니까 강희정 교수 그리 왔지. 그럼 신앙호 황호 그때는 후배도 제가 같이 그러고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강희정 교수한테 무슨 애정 표현을 한 것도 없어. 하도 조기도 교수가 나를 불편하게 하길래 강 교수한테 떠밀어. 내가 신앙호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 후배한테는.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안한 거야. 그래 나는 불편하지. 학과를 못 오게 하려고 오는 거야. 강희정 교수하고 앉아가지고 등 떼밀고 앉아서 강희정 교수는 내 앞에서는 앉아서 꼬리치고 다니고. 다음 교수 앉아가지고 불편하니까 앉아서 다른 사람들 있을 땐 무뚝뚝해버리고 개인적으로 했을 땐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해주고 그냥 반응만 보여주고 그랬던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저 김병무 교수님 계실 때 중국에서 안 교수님 오셨다고 그랬을 때 그날 조창한 박사가 또 나를 불러내더라고. 그래서 뭔일 때문에 또 가야 되냐 그러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나와보면 안 돼. 그러고 계속 나오래. 나 같으면 중국에서나 불그 어처구니없는 거 한국 식품연구원 박영호 박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공부 질러 막아버린 거 흔들고 가버린 거 사건에 중국 교수님도 알려드렸었는데 안 교수님이라고 오셨더라고. 통역을 해달라면 통역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하냐 나를 속인 거야 나오라고. 그때 내가 김병무 교수님도 같이 나오셨더만. 그거는 후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 저기 저 석사 과정 지도 교수님 아니신가? 나로서는 학과 선배시고 또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유통학회장 유통학회장 피선되셔 가지고 왕성호 교수님 다음으로 그 저기 피선되셔 가지고 그 내가 저기 뭔가 축하드린다고 한번 학기 초에 앉아서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런 적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전혀 몰랐는데, 김정은 교수님도 얘기를 안 하시고, 조창한 박사도 선배도 얘기를 안 하고 앉아서, 조창한 박사 나를 불러내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통역 부려먹으려고 나또 불러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불쾌해가지고, 안 교수님께서 좀 무뚝도 하고 내 개인적인 사정이 오늘 불편하다고 그러고 나 개인적으로 그냥 일찍 빠져버렸던 게 나왔던 거예요. 뭐 그런 일 때문에 선후배들 앉아가지고 불편하게나 했던 것은 그래 여러 가지 있었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황원은 잘 모를 것이고, 단지 학과 동성 구조에서 어떻게 여교수를 스토킹이 되는가 이게? 아니 스토킹하는 놈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집에까지 막 쫓아가거나 앉아가지고 매일 그냥 여교수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런 앉아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거나 꽃다발 들고 와서 그런 병원에 다 물어보대.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그런 적 없어. 내가 강희정 교수한테 뭐 선물 하나 해본 적도 없어. 선물 받지도 않는데 막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런 놈이 스토킹이지. 미친 놈이 집 앞에 가가지고 대학원 수업 받고. 반학기를 앉아가지고 추수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상에 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대화하고 농담할 때 같이 농담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김대석이랑 그저 뭔가 저 했을 때 그저 문자 보내고 그러고 저 김병민 교수님 안 교수님 오셔가지고 나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조창한 박사한테 가면서 어떻게나 조기대 교수가 나한테 떠미는지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여교수 문제 때문에 강교수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내가 불평을 한번 한적 있어.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가지고 그때 그런 분위기였지. 그래서 저 김병민 교수님 그 자리에 계시길래 뭔 상황, 학교 생활 잘하냐고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 모르지만 나 교수 때문에 불편해 죽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때문에 강 교수하고 무슨 대동을 해야 되는 게 어쩐 건지 내가 그러고 그저 투칼스란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김정부 교수님께서 면직이 되고 피 하고 웃으시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게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내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강일원 교수를 사랑한다 어쩐다 무슨 앉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서종석 교수님한테 김석현 교수는 서종석 교수님을 상담하러 갔을 때 내가 하도 불편해가지고 강일성 교수 때문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뭐 옆에다 또그 여학생 앉아가지고 대학원생 한명 왔더라고. 나는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또 강일정 교수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자꾸 그래. 내가 불편해서 서종석 교수님 찾아가고 서종석 교수님 모든 일은 자신이 앞으로 직접 지도하려니까 조교 교수를 배제시켰거든. 아, 조교 교수 안 앉아서 내 지도 교수인데 무슨 상으로 지도 교수인데 성질 나가지고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계속 승마시고 나 스트레스를 준 거야. 너는 천발년이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 연구실을 매일 안 나왔으니까. 그거 같이 쓰질 않으니까.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놈의 스토킹을 해서 내가 스토킹이라도 하겠다고 그래 내가 무슨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이라도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스토킹 소리를 들었다면은 내가 그냥 웃음이라도 나오겠어. 그럼 미친년이라고 내가 봐버린 거야 전부 다. 근데 박종훈 교수님은 당시에 이제 다 끝나고 났으니까 당시에 북부서 형사는 나한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당시에 강희정 교수를 잘라버리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밖에서. 근데 이번에 그 광주 올라가가지고 박중훈 교수님께 지난 일 갖다가 전화드리면서 물어봤더니만은 학과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수정이 어렵고 뭐 법률적으로 다 끝나버렸고 어쩔 것이냐 뭐 그러면서 지나간 일이 뭐 기억도 잘안 나고 나는 이미 퇴직해버리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새로운 학과장이 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뭐그또 현실 속에서 거기에서 지나간 일을 갖다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놈을 뭐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한 일이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나는 앉아서 내가 피해만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앉아서 끌려가가지고 그 저기 학과 교수 출석해가지고 그 폭언에 앉아가지고 나만 앉아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러고 앉아서 나만 이상한 놈 돼버린 거야. 헛소문 나가지고 내가 성질나니까 술좀 마시고 다녔지. 술 마시고 다니는데 이후에 이제 엉뚱한 술 마신 사건으로 앉아가지고 헛소문이 난 거야. 이제 따로 내가 참겠냐? 어차피 공부 앉아가지고 다 끝나버린 놈. 그러고 학과 교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내가 박중훈 교수님 올때그 향기위에 전화를 드렸다면 계좌번호. 내가 당시에 박중훈 교수님께서 돈뭐 3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뭐 300만 원안 되고 200 몇십만 원인가 됐던 것 같더라. 등록금하고 이박금이. 내가 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런 정도로 어린 표시 기억나. 그래서 공부를 취소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충분히 기구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도와주셔가지고 받았던 돈은 이제 돌려드리란다고. 당신 내가 돌려드리겠다고 그랬어. 어느 어떤 향기교회 전화를 했더니만은 박 교수님께서 안 받으실란다고 이제 다른 분하고 중간에서 통화를 해서 내가 교회 계좌라도 알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박 교수님 이름으로 돌려보내드릴라. 왜 그러냐면 나는 또 학위 취소시켰다고 학위 이거 받아봐야 내가 뭐 하겠냐 어디 가서. 나는 내가 학문하려고 앉아가지고 했던 놈인데 학계 논문 발표하고 그런 내가 횡포를 나하고 내가 학계에서 그 학과 내가 쓰지도 않은 논문 그런 거 가지고 앉아서 내가 썼다고 그러고 앉아서 얼굴 나이 들어가지고 들고 앉아서 학기 해가지고 논문 쓰겠냐? 박사학위 해가지고? 내가 그래 때려 퍼버렸던 거예요. 조기대 교수하고 논문 쓰고 나와가지고 내 면제해야 되고 교수는 왕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빈정거리더라. 대학은 앉아가지고 우리 학과는 정년이 65세지만은 그래도 60세면은 거기에 60세면은 우리 나이 그래도 한 10여 년 근무하면 괜찮은 거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그 시험 본날 목포가 술 마셨다. 아침까지. 그러고 내가 그 화해를 하려고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앉아서 나를 그렇게 그 망나니 짓을 한 건지 내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앉아서 선배들 주변에 외부 사람들 통해서 앉아가지고 몇 차례 다 부탁을 했어. 장덕계 선배님께도 이 얘기를 해도 장덕계 선배도 내가 강희정 교수한테 뭐 입장할 얘기할 뭐 처지도 못 되고 또 저기 누군가 뭐 조창훈 선배한테도 당시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누구 손장환 선배 농업기술원에 손장환 선배도 내가 저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그 근무하면서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불편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스토킹한 놈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지역사회에서 그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겠어? 그럼 내가 저 학회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내 목적은 공부해서 앉아가지고 좋은 책도 쓰고 말이야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삶에 느지막이 공부한 인생이지만은 내가 쌓은 학식에 앉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성취감을 이루려고 했던 게내 삶의 목적이었지. 무슨 학위해가지고 큰돈 벌라고 어디 가서 명예 누리려고 그러고 한거 아니야? 출세하려고. 그래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놨는데 그 개판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분노심이 생기겠어.
아무 가차 없는 거니까 내가 학위 취소시켰는데 대학 본부를 통해서 했어. 다 아니까 정상적으로 밟아서 취소시켜주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앉아서 나한테 정신병 자식으로 그렇게 해놔보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오히려 박종훈 교수님께서 나의 논문에다가 사인하셨다고 그러는데 난 지금 누가 사인했는지 기억 잘 안 난다. 그 저 지도교수는 당연한 거고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규대 교수님하고 저 박중근 교수님하고 나 한 사람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난 뭐 이제 그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논문을. 받기만 받아왔지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러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다 첨부만 해가지고 다 돌려준 거지. 학위증이고 졸업증이고. 근데 하고 났더니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더라. 대음망덕한 놈이라고. 어떻게 어려울 때 불쌍한 놈, 가난한 놈을 교수님께서 등록금을 내가지고 내 자식도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등록금까지 내서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공부도 실력도 만학도로 앉아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 놈 앉아서 논문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모양 갖춰서 취직까지 앉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다들 그렇게 했는데 학위 취소시켜버렸다고. 나 그러고 빈정거림 받고 살았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방구 좀 끼는 놈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더라. 응. 그러고 진정 사건 그 서류 제출해가지고 내가 수사받으러 가니까 역으로 나를 갖다가 오히려 나를 갖다가 범죄자식으로 봐버리더라고.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냐? 항우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얘들 후배들한테 대석이고 형진이고 또 저 누구 있었냐? 머리 약간 노라고 뭐 여러 사람이 있고 최종원 박사고 다들 화해 뭐 서로 앉아가지고 불평불만 없이 서로 다 재밌게 지냈잖아. 수업이고 자기 할 일 하고. 내가 무슨 앉아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항우한테 황도 대학원생이니까 나이를 먹은 것을 앞세워가지고 트러블메이커식으로 내가 내 사건 발생 이전에 후배들에게 내가 그렇게 불순하게 막 하고 그런 적 있더냐? 너희들 무슨 앉아서 나쁜 짓 하고 너희들에게? 야, 기가 막힌다. 응? 기가 막혀. 얼마나 나는 화가 나겠냐, 분노심이 생기고. 시골에서 저 양식장 일하고 있다, 김양식장. 한 몇 년, 4년 가까이 들어 누워있다가 올해 지금 금년 7년째 되었지. 내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42살이었으니까 49이다 금년에. 원한 살 짓을 하면은 나중에 다 보복을 받게 돼 있어. 나는 내가 당시에 작년 3년 전에 트위터를 3년 한 지 3년 되었다마는 다 트위터 상에서 내가 무슨 살인 사건과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해던 놈들 한두 놈이 아니었고 다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어. 정신병자가 아니란 것을 입증을 시켜주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왔고 내가 과거에 누가 앉아가지고 그런 사실이 아니다 저는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러고 내 얘도 입증 자료를 한 2년 가까이 공개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년 되어버린 거야 트위터한 게. 내가 지난 7년 가까이 7년째 금년 7년째 피해 입은 사건에 마땅한 직업도 없이 세상에서 휩쓸리면서 이 지역사회 한 마을에서까지 손가락 닦고 내가 그러고 살아온 놈이야. 시달리면서 부모한테도 앉아가지고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쫓겨난 놈으로 그렇게 인식돼가지고 부모한테도 두들겨 맞고. 우리 형제감들이고 나고 다 등 돌려버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무안하니까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트위터에 앉아가지고 트위터를 하기 시작했던 거다. 거기다 한 300개 정도 써놓고 이제 자살해버리려고. 한 3년 전에 그랬었지. 초대 앞에 갔을 때. 거기다 방어도 놓고 있었을 때. 원룸 앉아서 1년 계약해놓고 그러고 끝나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는데 학과 교수회의로 앉아서 수정을 안 해주니까 당시에 나한테 그 횡포를 부렸던 그 얄미운 교수들 평상시에 학과 교수회의 발생하기 이전에 나한테 막대했던 교수들한테 내가 그 교수들 존경심이 들겠냐? 그래서 술 한잔 먹고 하도 시달리니까 앉아서 사이버상에서는 이름 저놈이 건드리지 그래서 분통 터지면 술 한잔 먹고 앉아서 이메일로 학과 교수 수정해달라고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니? 너희들이 교수들이 나한테 했던 행태가 김석현 교수가 앉아서 학과 교수 자리에서 나한테 했던 것은 말 들어 칼만 안 들이지 그건 조직 폭력 빼새끼고 했던 짓거리가 조기대도 그날 그 뭐냐 그 이후로 앉아가지고 나한테 했던 행태가 다 그런 거고 내가 그래서 폭언을 좀 했었는데 이메일로 나한테 협박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그러고 나는 권리구제를 받지도 못했는데 학과 교수 이름으로 기재를 해놓고 역으로 앉아서 협박당했다고 강희정 교수까지 4명이 나한테 박종훈 교수님 앉아서 퇴직하셨으니까 학과 교수들 4명이 나한테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더라.
그래요. 경찰서에 갔다면 당시에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이란 것은 딱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이 부분만 보니까 어쩔 수 있겠냐 그러면서 범죄 구성 요건에 앉아가지고 다 적법하니까 처벌한다고 그러면 저 조사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억울해도 어쩔 것이냐고. 그래가지고 협박죄로 내가 처벌받아 전과 1범이야. 내가 그 트위터에 사슴이 획할 몇 자리고 사진 3개 올려놨는데 조만간 획할 좀 살 거야. 쑤셔버릴 새끼든가 쑤셔버리려고. 분노심이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내가. 황우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학과에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더냐. 얼마나 화가 나겠어. 미안하다. 들어가자. 에? 여보세요? 네. 힘내고 아무튼 축하한다. 지난 일이다마는 형이 못 나서 형이 사람이 못 나고 야가다 보니까 그렇게 짓밟히고 살아온 모양인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서로 알고 지냈다는 다정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과정에 너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지기나 했겠냐? 현실적으로 너도 학의를 하고 나가야 되고 나는 내 권리구제를 칭하다 보니까 너를 지도해준 지도교수가 앉아가지고 너를 심사 너무 심사해줄 너를 학습 지도해줄 교수들 앉아서 다 관련돼 있는데 나하고는 적대 관계인데 너는 거기서 학생으로서 네 마음이야 오지기나 했겠어? 또 조기대 교수 뭐 여제자하고 같이 당시에 뭐 나는 잘 모른다마는 그분에 대해서 결혼도 하고 뭐 그랬다고 뭐이 얘기는 외부에서 들었다마는 나는 어쩌겠어?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죽어라 너는 죽어라 다 그런 식이었지. 근데 나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건 앞으로 칼 가지고 살란다. 회칼 가지고. 나를 능멸했던 놈들은 전부 다 찾아서 다 도륙을 해버리려고 개새끼들. 들어가자. 나중에 통화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거든 연락 나누고 그러자. 네. 고맙다. 네, 들어가세요.